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을 제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배불러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늘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과 그 영적인 부여함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잠깐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만 갈급하며 당신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우리 자의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목마름이 있어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역사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주님께 목말라 했던 것은 어떤 이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새 몸으로 입고 하나님께 우리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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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며 너희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고 오늘 이 밤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토록 원하는데 나는 너희를 향한 이런 갈망함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전부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만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고 너희는 나를 얼마나 갈망하느냐고 내가 갈망하는 만큼 너희가 나를 갈망하냐고 내가 너희를 원하는 만큼 너희도 나를 원하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이나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시간이나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난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왜 나의 능력 나의 응답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 밤의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밤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검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원합니다. 갈급한 자들이 그곳에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자들 은혜를 꿈에 보던 자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어떠고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도 나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더 주님을 원하십시다. 더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이 예타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 나는 너희를 갈망한다. 너희의 마음을 갈망한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갈망하느냐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주님 앞에 목말라는 자들 이 시간 여러분 자리 좀 일어나셔서 아니면 옆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함의 표현이라 생각하시고 일어나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고 옆에 나와 쓰셔도 좋고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한번 세 번 부르짖고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마음을 주께 나.
주
우리 시간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테힐라라고 말하면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방언으로 영으로 이 시간에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 이 교회가 열린 하늘 하늘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린 하늘 아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모든 것을 묶고 이 땅 것들을 풀고 묶는 그 놀라운 권세,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늘을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성령의 새 바람 이 교회 위에 불어오소서. 주여 주의 영생이로 하매 우리를 다시 살리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 밑에서 나는 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빠른 찬양 우리 몇 곡 드리고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요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죄인 사랑 그렇다. 아멘. 할렐루야. 주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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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야.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신의 모든 승리하리 아멘 열망 얻게 되리 yeah. 위대하신 와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신과 여호와 여러분 지난달에 배운 거 까먹은 거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면 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성과 박수 다 합시다. 할렐루야. 후! 예! 후! 아, 준비한 게 더 많이 있는데 한 곡만 왜냐면 지금 56분 제시 57분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라는 찬양 할 건데 우리 젊은 분들 아시죠? 아시죠? 예.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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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따라하시면 되고 막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이건 계시를 갖고 불러야 될 찬양 중에 하나인데 가사 중에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잠실 땅의 존재함으로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칠 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함성과 영광의 박수로 예! 한 표
자신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갈급하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함성 올려드리십시다. 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얼쩡얼쩡하던 것도 다 없어졌고 우리의 속에 붙어있던 것도 다 떠났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하여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고 성령의 밤으로 오늘 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도 두드리고 우리 주변을 다 부숴버리고요.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서 뜨겁게 박수.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드럼 또 기타 전부 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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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어때요? 너무 신나죠? 예, 이제 다음번 성령의 집회 때는 12월 16일이에요. 12월 16일은 여러분이 오실 때 이런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산을 점령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16일 날은 산기도를 올라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뭐 산기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가 분명히 눈도 오고 막 그냥 비바람 불듯이 막 바람도 엄청 추울 건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를 싹 감싸고 따끈따끈한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올 거니까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걸 체험하고 오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으라고 안 할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데 왜 뽑아요? 나무를 뽑지 않고 그 추운 일기 가운데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내려와서 내가 공중에 발이 둥둥 뜬 것처럼 그렇게 산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풀장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면 산기도를 가서 산에 가서 막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때려잡고 내려올 때는 바다에 가서 한 섬 한 데까지 막 섬 있는 데까지 갔다 오는 전투 수영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기대하시라. 12월 16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12월 2일 날 먼저 산에 올라가요. 12월 2일 날 산에 올라가서 다 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을 다 같이 기도해보고 추우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보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려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을 생각해서 교구별로 하겠어요. 교구별로 다음 주에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교구별로 하고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은 김장 담는 날이에요. 김장. 아, 옆에 사람한테 김장 담는데요. 한번 얘기해. 시작. 김장 담는데요. 그거 담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줄 거예요.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담으니까 수요일날 와서 절이고 목요일날 와서 다 속 집어넣고 김장을 담아서 금요일날 그걸 들고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싹 전해줄 거예요. 김장 담는 날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김장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전교인이 다시 기도하는 건 2차 기도회는 12월 5일부터 2차 기도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내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뜨겁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가라앉아 있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해 주신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신 주 감춰진 그 신비 하늘과 땅 위에 주 이스라엘의 왕 그의 지혜와 능력 영광으로 옷 입은 통치자 우리와 함께 그 소리 높여 오소서 여호와의 영광 모두 보게 되리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두 무릎 쓰게 엎드려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든 입이 쓰게 외치 예루살렘 아름다운 문 열고 찬양 중에 다시 오실 주 기다리네 너 시온 외쳐 부르라 주 당신은 온 땅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 주 당신은 온 땅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 주 당신은